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스나리 생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태가 이제 트레이너들 많이 깨야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등대로도 이렇게 텔레포트를 할 수 있구나. 체육관. 지금 체육관을 더 깨야 되는데, 챔피언 로드. 아, 챔피언 로드. 화요일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의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빠시네요. 빨리 빵하를 외치시죠. 빵하! 외쳤어요. 빵하. 자, 외쳤습니다. 출첵 감사합니다. 일단은 체크스 마을에는 그 없고 트레이너를 좀 깨고 싶은데 목적지를 설정을 하고 가자. 잡은 게 아니고 줬어요 산타가. 산타님께서 고아, 고아, 안녕하세요. 아니요, 못 봤어요. 보기 싫어서 안 봤어요. 그 뭐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 진짜 내 입으로 말하기도 민망하구만. 그 7대 고수, 7대 보스곡이 8대 보스곡으로 바뀌었다는 약간 그런 얘기가 있던데. 네, 마스터 보니까 그.. 아 진짜 사람이 깨라고 만든 게 아니야 그거는. 근데 아 진짜요? 아 왜 이렇게 어려운 곡을 하는 거야? 아, 진짜요? 어디터야? 고스나리 방식 봐야죠. 아, 진짜요? 어, 버그다. 나 버그 걸렸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응, 저도 노트북. 오, 빨리 그 산타분한테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네, 산타분한테, 산타는 있죠.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산타 있어요. 나도 노트북 가지고 싶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고스나리 방송을 많이 보게 되면은 산타가 나타날지도 몰라요. 산타나리. 그러고 싶지만 아직까지 방송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만 없어 자정. 포자, 포자에 당했다. 다이어리에 노트북 적어놓고 기마 1등급 맞은 보람이 있네요. 역시 그청. 네, 왜요? 맞잖아요.
왜요? 저도 효시적에 공부 죄송해요. 아니, 잘 못한 것 같아요. 네. 잘 못한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선 넘은 선이라뇨. 선 안 넘었어요. 선물 안 줘요. 아 진짜요? 그 나도 선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니 몰라요. 저도 제가 선 넘은 게 아닌데 선 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일단 트레이너들을 잡아가지고 좀 고렙 포켓몬들 아이고 얘를 이제 도망치겠습니다. 레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는데 왜 선물 안 주실까요? 누가요? 산타가요? 저한테? 저는 저만의 산타가 있어요. 저는 제가 산타 어 뭐야 이거 뭐야 뽑아야지. 뭐야 끝이잖아. 뭐야 말뚝 이거 뭐야. 산타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산타는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산타는 조건 없이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갈 수가 없네. 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충분한데. 아, 산타 할아버지 우는 거 싫어해요. 모르셨구나. 성적이 안 좋아서 안 준 거군요. 뭔 소리예요? 여러분의 동심을 파괴하자면은 산타는 부모님이십니다. 아이고. 포켓몬 리그에 왜 왔어? 어, 나 여기 올 생각이 아니었는데. 저요, 저는 이번에 포기했어요. 저는 제가 산타입니다. 예, 저는 제가 산타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난 거가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 방송용 멘트. 아, 이런 망할 방송용 멘트. VIP님, 고아 안녕하세요. 시라이시님, 고아 안녕하세요. 왠지 얘 레벨 높을 것 같아. 아 그래요? 어 레벨 높다. 제가 더욱더 열심히 잘해가지고. 아 안돼. 와 드래곤 땅입니다. 그럼 뭘로 해야 돼요? 어제 테트리오 링크 사이트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어? 아! 아니요! 아, 저 그거, 아! 맞아, 그거 복사해놓고 어디다 붙여넣기 안 했다, 아! 누구로 해야 돼요? 땅이잖아. 물이면 되겠지. 아 그래요? 한 방인데? 일단 포기할까? 포기하면은 돈 뺏기는 거 아니야? 비행 타입? 근데 비행 타입이 좀 약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일로 왔지? 나는 다음
트레이너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야, 한 방이야. 돌고래니 고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인 것 같은데? 한 방에 다 죽게 생겼어. 나 이거 포기 못하나? 아, 나 얘랑 싸울 생각이 없었는데. 가라, 뜨거! 진짜 망했어. 이거는 졌어요, 졌어. 졌어, 졌어, 졌어. 아니, 아, 내가 왜 말 걸었지? 나는 트레이너랑 지금 싸워가지고 레벨을 해야 되는데. 레벨을 올려야 되는데. 이거 뒤에 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약해. 강해지기 위해서 트레이너를 싸워서 이겨가지고 해야 되는데. 초반부터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났어. 포켓몬 센터 끌려가요? 끌려가는군. 일단은 끌려가야겠어. 어쩔 수 없다. 자, 자기 자신을 때려라. 자, 끌려가는 거 최초로 보겠습니다. 자, 다 잃었어요. 싸울 수 있는 포켓몬이 없다. 굉장히 너무 강자를 만났어. 아, 돈을 뺏기는구나. 눈앞이 캄캄해졌다. 급하게 포켓몬 센터로 향했다. 젠장, 망했다. 저 사람한테 말 안 걸고 일단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쪽으로 괜히 왔어. 나 이쪽으로 올 생각이 아니었는데. 아, 뭐야, 얘도 왠지 레벨이 강할 것 같아. 그니까 레벨 9밖에 안 되잖아. 도망가. 근처에 트레이너가 있나? 이거 말고, 포켓몬 리그 말고, 아카데미잖아, 여기는. 아, 젠장. 아, 아카데미에서 바로 내가 이쪽으로 넘어왔구나. 그러면은, 잠깐만. 팬텀 있어요. 챔피언 로드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쪽 근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근처에 있잖아. 내가 지금 어디야? 여기도, 아, 여긴 아군단 아지트고. 저쪽으로 갈 수가 없구나. 그거 챙기고 에스퍼 체육관부터 부십시다. 오케이. 에스퍼부터 부셔야 돼요? 굳이 에스퍼부터 안 부셔도 되지 않나? 일단은 이동하면서. 아, 뭐야, 굳이는 아닌데. 그쵸, 아, 그래요? 그나저나 레벨이 좀 낮긴 해. 키우긴 해야 되는데. 뭐야, 아니, 악의 군단으로 갈 생각이 없는데. 지금 레벨 나우 야호와 그거 타입이 뭔가요? 글쎄요, 그 풀 아니에요, 풀? 네, 한번 진화한 거? 기다려봐요. 저도 몰라요. 일단은 그 악의 군단하고 싸울 마음이 없는데 한번 싸워볼까? 싸우면 뭐 얻지?
근처까지 왔는데 어차피 싸울 수 있나? 지금 내 레벨 가지고 얘네 레벨 몇인지 한번 보자. 레벨이 18. 아, 그 충분하게 가능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포켓몬을 좀 바꿔야겠다. 박스. 얼마 전에 산타 분한테 이렇게 받았어요. 이로치, 이로치 포켓몬. 얘는 이로치가 아닌데, 따라큐는. 아무튼 이로치 포켓몬 이것저것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또 주신다 그랬어요. 팬텀이 지금 레벨 29니까 사기성을 모른다고요? 진짜요? 사기예요? 얘도 이로치니까 여기다가 두고. 그쵸. 한번 들어가 볼까? 아, 진짜요? 이왕 왔으니까 트레이너 잡기 전에 한번 잡아볼까? 두 분입니다. 특성 때문에. 아하. 얘네 레벨이 어떤지 보고 그 다음에 해봐야겠다. 아닌데요? 뭐야, 어차피 인정할 거잖아. 스타단의 조무레기밖에 안 되는 녀석이. 조무레기 레벨을 보자. 오, 좀 좋은 포켓몬 가지고 있는데. 레벨이 충분하네. 가볍게 이기고 가겠습니다. 아, 진짜요? 여기가 쉬운데 아닐까? 난 방금 전에 1500원을 잃었다고. 자, 한 명 더. 등장. 학교 등교 거부로. 저게 무슨 악당이야. 아, 악당이라면은 어? 세계 정복, 포켓몬 납치 이런 걸 해야 악당이지. 알았어. 언젠가는 이제 기술 머신 같은 것도 이것저것 이용할 거니까. 그러니까요. 김만의 스타를 붙이고. 맞아요. 자, 보자. 아이고. 이제 포켓몬이, 아, 예, 잠깐, 어디 가는 거야? 포켓몬을 보자. 아, 돌핀 있고. 순서를 바꾸자. 리자몽으로 진화시키고 싶으니까 이렇게 갈까? 아, 근데 리자몽이 지금 이로치 리자몽이 있긴 있는데. 아, 4세대 펄게와 드르기 영어 세계를 대창조하죠. 그치, 그 정도는 대야 악당이지. 등교 거부. 이 무슨 악당이야 이게. 그 악당이 지면은 막 아이템을 줘. 그리고 인정을 해. 이게 무슨 악당이야. 악당을 쓰러뜨리는 애가 악당인 거지.
그치, 그 정도 돼야 악당이지. 얘네들 쉬운데? 그래도 포켓몬 두 마리는, 두 마리 정도는 약간 기절하고 막 그랬었는데. 너무 쉬워. 10분. 5분이어도 충분하겠다, 5분이어도. 그니까요, 이게 무슨 악당이야. 너무 착하잖아, 악당이. 우린 보스를 불러와. 보스를 안 봐도 뻔하다. 쉬울 거 예상합니다. 포켓몬 개조 등교 거부로 인해. 네. 야, 진짜 등교 거부하려고. 피나. 그러니까 알았어, 알았어. 금방 이겨줄 테니까, 네. 암튼 그거. 울트라 홀이면은 블랙홀 비슷한 건가? 굉장히 트레이너를 먼저 잡으려 할 때만 근처에 악의 군단이 있어가지고, 악의 군단 어려우면은 좀 지나치려 할 때만 또 어렵지도 않아. 쉬워. 예, 이야기만 들었어요. 해보진 않았어요. 플레이 안 해보고 해가지고. 자, 잘 가라. 아, 진짜요? 애니라도 한번 봐도 돼요. 알겠습니다. BGM 울트라 홀이라면 자, 가라. 이 세계의 차원문. 아, 그치, 그 정도는 대야 악당이지. 끝났어, 임마. 테라스타를 쓸 그 가치도 없어. 끝. 오, 여기 저력을 있는데. 설마 마비 걸린 건 아니겠지? 어, 다행이다. 끝. 악의 군단 10분 컷. 골치 아픈 정도인데요. 골치만 아파요. 네, 어렵진 않아요. 네. 능력 꿀잼.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이제 또 스토리 나오겠지. 젠장. 아,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등교 거부. 아, 진짜. 아, 룰이라고 해야 되나. 규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야. 오, 필요하면 좋은 규칙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면 너무 부담되잖아. 내가 반감을 찾던 이유가 학생회장 이어졌다는 거 다들 알면서. 학생회장이었어? 아, 포켓몬 포기한 젠장. 포부 부호씨가 펼치는 거대한 목표. 아, 진짜
재능이 너무 아깝다. 그냥 학교나 다니지. 야, 보스의 증표 이 담뱃지를 받아주겠어? 야, 어느 악당이 지고 나서 이 단, 야, 이렇게, 야, 이게 무슨 악당이야. 아무리 심각해도 이해가 안 돼. 인정을 하고 배지를 주고, 인정한다고 배지를 주고, 자기는 깨끗하게 물러나고, 기술 머신 주고, 야. 칭찬해주고, 아, 맞아요 라고 얘기해야지. 지우가 하차하니까 이제 마음 편히 악당. 그렇지. 악당들이 설치기에는 지우가 너무 강한 포켓몬이었어. 지우는 포켓몬이었어요. 진짜 너무 강한 포켓몬이었어. 검은콩님 고아 안녕하세요. 소중한 동료인가? 치프 챔피언 같은? 아, 그러니까 페언니 고아 안녕하세요. 출첵 감사합니다. 보물? 아, 진짜 악당이 뭐 이렇게 희망찬 얘기를 해. 악당이 아니야. 저거를 부신 제가 악당이죠. 100만 볼트 맞아도 그냥 멀쩡하고. 이 보통 사람 같으면 110 볼트만 해도 감전 되셔 죽는데 지우는 100만 볼트 맞아도 네. 야. 안멍이한테 그니까 스크래치 받고 피부 좀 까진 정도. 야, 야 그래도 야 990 야 그래도 안멍이한테 피부 좀 까진 정도면은 상처 많이 입은 거예요. 강철 피부 아니야. 강철 피부에 피부가 까졌다는 얘기는 강했어요. 네, 강한 거네. 그치. 아, 그렇지. 그치. 내 로켓단 날라가잖아. 지우는 안 날라가잖아요. 내구성은 지우가 더 튼튼해요. 아니죠. 아, 지우 날라갔나요? 아, 근데 그 로켓단 같은 경우에는 하늘 위로 올라가잖아. 하늘 위로 막 날라가잖아요. 근데 지우는 조금 날라가다 말잖아. 지우는 사람이 아니야, 포켓몬이라니까. 지켓몬. 아, 에버라시가 몇백 킬로예요? 60. 지우가 키가 크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었구만. 대단하다니까. 진짜 대단해. 어른도 하지 못하는 거를 야 그냥 야. 늦게 됐대. 굿. 가자. 일단은 트레이너를 먼저 잡아야 돼. 레벨 좀 높은 애를 키우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럼요. 타입이 전기가 안 통하는 거 봐서는 전설의 포켓몬 아니면 환상의 포켓몬일 수도 있어.
그리고 말도 하잖아. 사람과 교감도 하고. 포켓몬한테 사료 주면서 자기네 밥도 한 밥 먹고. 어! 잠깐! 아니 잉어킹을 상대로 잉어킹을 상대로 기 잉어킹을 상대로 진짜 실수했다. 너무 진심으로 갔어. 그니까 그게 진정한 그거지. 로켓단이 진정한 사람인거니. 지우는 포켓몬을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확한 상하 관계가 있어. 갖겠다는 장난이 아니지. 거기에 비해서는. 쌍타의 전설의 근한동. 그리고 로켓단이 대단한 점. 피카츄만 따라다니잖아. 피카츄만. 야 그냥 길가에 있는 피카츄 잡고 가도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래도 되는데. 아 그쵸 옛날에는 그랬지. 돈 내놔. 일단 여기 트레이너는 쉬운 걸로 얼른 가서 깨고 오겠습니다. 일단 레벨을 얼른 채워야 돼. 말 잘 듣는 레벨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피카츄가 공주 풀보정 전기구슬 끼고 10만 볼트 5번 날리면 됐어. 진짜요? 그 정도예요? 가자. 중간에 특방 올리지 않는 이상. 아 진짜요? 오 엘리베이터가 있어. 가자. 다루기 하는. 아 그렇구나. 시각이다. 도전하러 오셨나요? 네. 덜렁이 기지 사장. 아 시장에 잘못 봤는데 지갑을. 네. 제 그리고 도망가면은 나도 지우처럼 피조트를 버리고 도망간 애가 되는거야. 그냥 주세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예. 네. 사막? 사막으로 가는. 사막까지 갔어. 아니 시장 보러 사막까지 간다고? 대체 어디 있길래 그래? 이건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지금 어디로 가야 돼? 카라프 체육관. 다시 한번 물어보고 가야겠다. 그냥 설명 그냥 아까 사막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뭐야? 이 의문의 자네는 이 이야기. 소문에. 오 잘생겼다. 나도 커스터마이징 저렇게 하면 안되나? 그 정도로 강아지는. 쉿 신하영님. 쉿. 내가 미인이긴 하지만 여자였어? 4천왕이십니다. 아 진짜? 아 진짜요? 문을 빌겠습니다.
근데 사천왕이 왜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면은 도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전하라고. 아 마리네이드 마을. 아 마리네이드 마을. 서쪽이 어디지? 마리오네트 마을. 서쪽이 어디죠? 아니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이쪽인가? 아 이거 위쪽이고. 아 이게 돌아가지 않으면은 좀 볼텐데. 일단은 이 사막을 지나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봐야 되나? 맞네. 가자.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도대체 이 아저씨 어디로 간 거야? 그냥 퀘스트를 주지. 점프력이 스고이! 서부, 서쪽이잖아. 그치. 그럼 이쪽 맞네. 여기서 어쨌든 사막으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사막으로 가자. 리나 스고이! 지금 이 정도 레벨이면은 충분히 사막 깨고도 남아. 포켓몬인가? 에이 젠장. 이고스나리. 이고스나리가 뭐예요? 왜 고스나리를 그렇게 읽어? 일단은 최대한 많이 모아놓고 이 고스나리. 아 진짜요? 그냥 고스나리 끼워서 맞춰보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고스나리는 포켓몬이 아니에요. 여기에 아이템 많다. 라로스보. 라로스보 뭐예요 그게? 아우 귀여워라. 레벨이 20 언저리겠지 뭐. 날이 답답. 답답 날이? 그래 리자드 너로 정했다. 20 언저리니까 충분히 너로도 가능할 거야. 안 읽습니다. 안 읽어요. 모르겠어요. 화상을 노렸지. 공격이 크게 떨어졌다. 용의 숨결을 쓰기 위한 복선이었어. 용의 숨결. 뭐야 효과가 없구나. 효과가 별로다. 한전에 데미지는 달았다. 페어리는 용의 숨결이 안되는구나. 그렇군. 누르기가 너무 성의가 없구만. 아 진짜요? 전기 땅. 아 그렇구나.
안 읽을 거예요. 안 읽어요. 자, 가라. 아, 해롱해롱했다. 괜찮아. 기술 쓸 수 없어도 이겼지. 쟤는 화상을 입고 있다고. 끝. 그래, 나쁘지 않아요. 고시나리가 돈을, 어? 와, 쟤 타조같이 생긴 애는 누구야? 잡아야겠어. 레벨이 한 20 언저리겠지. 아, 37이, 오! 세다! 에어 슬래시 한 대 때려주고, 에너지 좀. 어, 에너지가. 아, 진짜요? 모래바람, 모래바람이 거치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쿠아 스텝! 이거 한 방에 죽잖아, 안 돼! 어, 그리고 레벨은 오르고 있어, 좋아. 일단 이쪽 가는 게 맞겠죠? 네. 나 지금 맞는지 모르겠어, 이쪽 가는 게. 사막을 지나 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서쪽이니까 어쨌든 사막 지나가면은 마을 나오겠지. 아니 근데 쇼핑 가는 거를 왜 사막을 지나서 가냐고. 근처에 파는 데 없나? 진짜 이해 안 가네. 프라닭은 어떠신지. 프라닭이 뭐예요? 아, 안 해요. 돈이 너무 없어요. 와, 비싸다. 치킨은, 물론, 고스나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싸다고만은 할 수 없는 그런 치킨이긴 하지만, 3만원이면은 그래도 비싸지. 와, 질뻑이다. 난 무리지롱. 내가 이겼어. 튀김닭 스테이크. 그게 맞는 것 같다. 돈 내놔. 아니 어떤 포켓몬이냐면 알죠 하면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한 배인데 어쨌든 레벨로 다 찍어 눌러주면 됩니다. 귀중한 뼈? 어, 얘 누구야? 선인장 같은데? 잡자. 36이잖아. 어, 약한 걸로. 효과가 별로인데, 좋아. 한 대만 더 때리자. 뿌리를 뻗었다. 오, 잡을, 아, 그렇구나. 어제 잡을 목적이니까. 오, 됐다. 다행이다. 어, 죽었으면 안 됐지. 잡을 건데. 네, 볼 던지려고요, 이제. 얘도 약해질 때 본 던져야, 아이고. 몬스터 볼 가라! 잡았다. 아, 진짜요? 저기 큰 포켓몬 같은 경우에는 저 사막 포켓몬인가? 엄지님 고아 안녕하세요. 별로 키우고 싶진 않다.
글쎄요. 몰라요. 몰라요. 잡자. 온 김에 잡자. 어디가? 가지마! 아, 잡는 거 아니잖아요. 얜 잡는 포켓몬이 아니잖아. 아, 좀비고. 아, 그래요? 팔데아 대공에 있던, 아, 팔데아의 대공에 있던 포켓몬이야. 아. 물에 약할라나? 얘는 지금 못 잡아. 아, 그래요? 우와, 아픈데? 야. 강철 땅인가? 아, 그렇구나. 잡았다! 끝! 뭐야, 안 잡혀. 도망가는구나. 아, 도망가는구나. 얘로 해서 나는 거 얻었으면 좋겠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잠깐만, 에너지 좀 채우자. 돌핀맨으로 바꿀까? 가자. 뭐야, 뭘 먹는 것 같은데. 아, 또 먹는구나. 좋아, 샌드위치 또 만들어가지고 강화를 시키자. 이번에 나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포켓몬이긴 한 거야? 잡자. 야, 포켓몬이 아닌 것들이 있어. 마치 밥이 아니고 배터리를 먹어야 배터리를 충전시켜야 될 것 같고, 막 뒤쪽에 막 220V 콘센트 있을 것 같고, 막 강철이라 물로 때려도 대용. 아 그래요. 미카진님 그거 안녕하세요. 말을 듣지 않는다. 아, 젠장. 말을 안 듣는데. 이래서 트레이너를 먼저 싸우려고 한 건데. 그러면은, 어차피 말을 안 들으니까, 에너지를 일단 채우자. 오, 아파. 퀵턴! 한 번 더 써보고 안 되면은 말을 듣지 않는다. 됐다. 바꾸자. 역시 스타팅 포켓몬으로 해야 돼. 이러다가 제가 잡겠어. 레벨 크더니 머리가 커져가지고 이 자식이. 물 포켓몬. 드디어 이제 말 잘 듣는 포켓몬. 퀵턴이 안 먹혀요. 그니까 기술을 쓰려고 하지 않아. 기술을 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바꾼 거예요. 그랬으면은 퀵턴 썼지. 잡았다. 이번엔 내 활약보다 제 활약이 높다. 그니까요. 그래서 지금 트레이너 오늘 중점적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트레이너 가면서 꼭 잡아야 될 캐릭터들이 있어가지고 악의 군단 한 번에 치우고 지금 이거 샌드위치 하나 만들고 기능 키우려고 또 하고. 화염 방사가 90. 오, 괜찮은데. 불꽃 세례로 바꾸자. 맛있게 드세요. 에크로벳 55에 그거구나.
아, 이거는 나중에 배우지 뭐.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악인대치님, 고아 안녕하세요. 저 그 뭐냐 이로치 포켓몬 많이 있어요. 미카즈님, 산딜님, 고아 안녕하세요. 그저께 산타님이 오셔가지고 이로치 포켓몬 이것저것 많이 주셨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정말 존재했습니다. 산타는 정말 존재했어요. 좋아. 내일은 제가 장거리로 어디 가야 되는데 포켓몬 레벨을 좀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는 기능을 이제 얻는 건가? 비전 스파이스. 대성공이었어. 어디 보자. 책에 따르면 비전 세콤 스파이스는 자양 강장 영양분이 가득 들어 있대. 필요한 뭔가 마음에 빠르게 활용해서 순식간에 회복된다고 하나 봐. 이걸로 이거 다섯 마리 다 해치면은 이제 얘가 뭐냐 저기 싸울 수 있는 포켓몬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구나. 안 기다렸지? 고대하고 고대하던 페퍼 시그니처 샌드위치 완성! 덤으로 주인 배치도 줄게. 아, 토지의 주인 클리어. 레전드 루트라고 하기에는 너무 당당하게 나와있어가지고 레전드 루트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달라 그래. 열심히 먹을 것도 준비해뒀어. 짜식. 당연하지. 줘야지. 츤데레. 짜식. 좋아. 이제 눈 떴으니까 이제 걸어다닐 수 있겠지? 먹으면 걸어다닐 수 있겠지? 처음에 얘 만났을 때는 저기 악의 축인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착해요. 얘는 다, 야, 우리의 주인공은 다 주는데 쟤는 반만 주는 거 봐봐. 야. 오! 80! 드디어 날 수 있겠다. 이걸 맞아. 비전 스파이스 주변에 반드시 주인 포켓몬이 있잖아. 이 책에 따르면 녀석들이 스파이스의 전문에 의해 크고 강해진 거래. 아, 이제 걸어 다녀야지. 아직 못 걸어 다니는구나. 소리를 내. 소리를 냈구나. 아, 아, 진짜요? 아, 혈전상황, 마피티프. 아, 그렇구나. 이제 활공 배웠으니까, 나를 수 있을 거야. 루토야. 활강은 못하죠. 에? 활공! 아, 그, 아. 하긴 그렇긴 하네. 활공이어도 어디에요? 멀리 갈 수 있는 건데, 뭐. 뭐야. 왜 날다 말아. 어, 좋다. 이게 무슨 포켓몬이야, 근데. 아무리 봐도 포켓몬이 아니잖아. 그렇죠. 네. 아, 돌핀이다. 아,
잡을까? 때릴 수 있을까?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일단은 빨리 빨리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어? 도망가. 가자. 아니 왜 여기까지 오냐고. 야 근데 이 활강하는 활공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야 재미가 쏠쏠하긴 하다. 야 라이드. 야 오토바이를 찾아고. 야 꿀이네 이거 생각해보니까. 오토바이를 차려고 돈을 모으지 않아도 돼요. 야 오토바이를 차려고 돈을 모으지 않아도 된다니까. 포켓몬볼을 조그만한 거 하나 사가지고 포켓몬 때린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포켓몬 잡아가지고 자기 포켓몬을 길들이면은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거야. 네 이런 이거 완전 꿀이잖아. 시즌이 내가 뭔가 용건이가 있는 거 알지? 있어요. 뭐야 도와주러 왔는데. 멘티스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니 도와주러 왔는데 자식이 싸움 걸고 있어. 아 나 얘 말 안 듣잖아. 아 잠깐 바꿔야 되는데. 야 나중에는 비행기도 필요 없이 그냥 비행 포켓몬 잡아가지고 하잖아.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볼까 그러네. 레벨로 찍어 눌러. 야 생각해볼까 그러네. 여긴 비행기도 필요 없잖아. 그냥 포켓몬만 잡으면 되는 거잖아. 아 바뀌긴 했는데 싸울 수가 없어. 가라 리자드. 나에게 레벨 100 리자몽도 있지만 지금 키울 수가 없어. 그냥 물 포켓몬한테 불 포켓몬이라 배워가르기로 없애주마. 안돼! 아! 타다이마 맛있게 드셨어요? 바꿔야겠다. 풀 포켓몬 나루테 너로 적겠다! 오카에리 일단 먹고 왔죠. 오. 난 C폭탄으로 레벨이 한 단계 낮으니까 뭐야 C를 뿌리는 거였구나. 그냥 오 돈 많이 줬어. 비상금까지 몽땅 날아갔네. 아 그렇죠. 지갑이요. 아 경매 때문에 이쪽으로 온 거구나. 전설의 미역. 경매가 뭐예요? 아.
알아요. 자본을 주마. 5만원. 현장 경매에서 상품을 낙찰받자. 전혀 포켓몬하고 관계없는. 15,000원. 2만원. 35,000원. 됐지? 너무 쉬운데. 뭐지? 그 두 번 하니까 끝났는데. 네. 너무 시시하잖아. 네. 아, 1점만 득인 건 맞는데. 나도 살 거 있는지 볼까, 여기? 이왕 온 김에. 일단은, 어쨌든 포켓몬 말을 들으려고 하면은, 어쨌든 체육관 관장을 쓰러트려야 되긴 하니까, 뭐 파는진 볼까? 통조림. 어차피 나중에는 피크닉을 할 거니까 좀 사다 놓을까? 어차피 그 샌드위치 만들려면은 필요한 재료들일 테니까 10개씩은 사놓겠습니다. 됐어. 반찬? 햄버그는 필요해. 하고 계시네. 맞아요. 네, 제가 종합게임 스트리머니까 이것저것 게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시 필요하게 되면 다시 올 거니까. 네, 이로치 포켓몬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이동해 볼게요. 일단은 다시 체육관 관장한테 가가지고 도전을 해야 되니까. 왜요? 치즈? 치즈는 왜? 아, 그냥 나중에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사놓은 건데. 아, 치즈 없이 샌드위치 안 먹어요. 아하. 일단 돌핀을 오토버터가 뭐예요? 오토버터 기능이 뭐예요? 난 처음 들어보는 건데. 예. 아니요, 모르겠는데. 아까 물 포켓몬이었잖아. 그러면은 나로테로 하자. 글쎄요. 엄지니 왜요? 베어치롱. 네, 이로치로 하는 겁니다. 혼자 드시니까 그런 거예요. 고시나리 안 주고 혼자 드시니까 살이 걸린 거예요. 맛있겠다 진짜. 아, 왜 이렇게 맛있는 것만 드세요? 어떻게 얻음? 산타가 주셨어요. 고시나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더니 산타가 와가지고 이로치 포켓몬 여러가지 주시고 가셨어요. 아시잖아요, 메로이메님. 메이히메님.
뭔 소리예요? 나도 샤브나케 먹고 싶다고. 아직 안 오셨어요. 아마 시간상 10시 반 정도면 오실 것 같은데 몰라요. 알람이 떴으면 오겠죠 뭐. 드디어 돌핀이라든가 애들 말도 들을 수 있게 됐을 거야 이제. 뭐야? 놀아줘요 놀아줘요. 아니요 제가 어떻게 물어봐요. 저는 지금 방송 중이라고요. 되게 착한 야사시 히토 데스요네. 진짜 맛있었다. 각오하거라. 알았으니까 시작해. 나는 풀 포켓몬을 꺼냈단다. 그럴 줄 알았어. 씨뿌리로 다 한 방 컷 내주겠다. 틀 깨기는 뭐야? 잠깐 잡는다. 아 젠장. 아 잠깐 아 이게 아닌데. 아 젠장. 아 잘못 눌렀어. 아 진짜요? 돌핀맨이 제 말 안 들어요. 네 제 돌핀맨이 제 말을 안 들어요. 지금 레벨이 높아가지고 그런지 제 말을 안 들어요. 지금 말 듣게 하려고 지금 트레이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난 레벨을 찍어 누르자. 아니 말 잘 안 들어요. 지금 안 들어요. 기술 쓰라고 해도 기술 안 써요. 네, 할 거예요. 특성으로 아니 돌핀으로 안 돼요. 아 버려요? 오케이. 별로 좋은 것처럼 보이진 않았어. 아 고민씨 쓸데없음. 아 오케이 확인 감사합니다. 이로치 포켓몬은 저게 빛이 나지. 아 여기도 황금 갸라도스 같은 거 있나? 뭐야 프리즈가 기술 쓸 수가 없어. 아 붉은 갸라도스? 아 아 오케이 그대로 싸우게 한다. 아 진짜요? 짠 이쁘게 생겼다. 그쵸 그건 아는데 신씨가 멋진 포켓몬으로 말이다. 이 사람 포켓몬 잡아먹을 것 같은 사람이다. 포켓몬 보고 싱싱하대. 아 진짜요? 트리플라워?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니까 어 젠장. 그럴 수도 있어. 레벨로 찍어 눌러주지. 기절 안에 살리고, 그 다음에, 어차피, 충분하니까, 일단은 레벨을 올려야 되니까, 기력의 조각. 피부는 딱딱하고 몸 대부분이 뼈라는 설정 때문에, 아. 그래도 인간은 방법을 찾기 마련이죠. 저 사람은 분명히 방법을 찾을 거야. 아 진짜요? 그렇다는 거는 몇 마리의 잉어킹을 희생해서 몇 마리의 잉어킹을 희생해서 판정이 난 거예요. 아 진짜? 하나코 이기. 하나코가 뭐예요? 능력 꿀잼. 와 대박. 여기는 그저 도마 위의 잉어킹이구나. 도마 위의 잉어킹이래. 야 이 사람 도마 위에다가 잉어킹 몇 마리나 올리는 거야. 몰라요. 잡기 쉬워지고. 아 레벨 40 또 한 아야 몇 명을 잡아야 돼. 다 잡아야겠네. 다음 알았어. 어 귀칼은 봤어요. 귀칼은 3기 확정 났어요. 찬물기형기 사기입니다. 아 진짜요? 아니 얘는 왜 따라다니는 거야? 어 아니요 못 들어봤는데. 아니요 아직은 안 돼요. 싸우자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다음 트레이너 다음 트레이너 됐어. 이쪽으로 목적지를 설정하고 가자. 삐삐 인형 어떻게 가야 되지? 저쪽으로 올라갈 수 없겠지? 카구야? 안 돼! 절벽 오르는 것도 못하나? 아, 그래요? 어떻게 가지? 로스트 사막하니까 일단은 돌핀 말을 더 잘 들으려고 하면은
토스트가 갑자기 왜 생각나요? 가자, 올라가자. 로스트 토스트 오. 라이드 하고 싶어. 고스나리처럼 라이드를 해봐. 아, 계란 토스트. 저게 뭔지는 알 것 같아. 저도요. 이것저것 다 먹고 싶어. 아니 근데 벽을 어 뭐야 뿌리가 또 있네 여기. 투삭 토스트 투삭. 도대체 뭐지? 저걸 왜 뽑는 거지? 투삭 그치. 아 넘어가고 싶은데 넘어가지 못하겠어. 지붕 위로 갈 수 있나? 갈 수 있네. 그러면은 지붕 위로 점프해서 점프. 그 다음에 여기서 높게 점프해서 이렇게 활강하면은 됐다. 아하, 됐다. 여기 레벨 좀 볼까? 네, 활강할 수 있어요. 대충 엄청난 포켓몬을 봉위한 거 몇 개 더 있을. 아, 산딜님은 저 이로치 포켓몬 여러 가지 있는 거 아실라나? 레벨을 보자. 난 얘도 이로치고. 아시는구나. 이로치가 좀 많아요. 리자몽도 있어요. 리자몽 레벨 100의 리자몽 고대삐삐도 있고. 아 이거 좋다. 이거 마음에 든다. 바로 트레이너랑 싸우러 가자. 우렁찬 꼬리 맞아 맞는 것 같아. 제가 트레이너 싸워야 돼. 아무튼 고대 포켓몬도 이것저것 다 있고. 어? 잡고 싶은 포켓몬 한 명 겟. 겟은 아니고 C폭탄 한 방이면은 웬만하면 다 가긴 하는데 얜 두 방이구만. 오 젠장 공격을 못하잖아. 그러면은 아 어차피 비행 포켓몬이면은 공격을 못할 거 아니야. 자 공격해봐. 공격 안 통하지. 하하. 나도 이 정도 속성을 알고 있지. 에크로벳. 잘 가라. 혼내놔. 가자. 일단은 잡아야 될 포켓몬이 생겼어. 넌 내 거야. 아 잠깐 나 풀 포켓몬이잖아 지금. 아 잠깐 뭐야. 아 젠장 조로아였어? 조로아였네. 일단은 풀 포켓몬이니까 조로아 있어요. 이미 잡았어요.
리자드로 가자. 얘 뭐였지? 푸른숭이었나? 성원숭이었나? 아, 성원숭이네. 야, 낭동 부리기 진짜 세다. 야, 죽겠는데? 오, 1 남았다, 1 남았다. 다행이다. 잡을 거다. 비행으로 때리세요. 아, 비행으로? 땅안. 유대기 띠 터지셨네, 그러니까. 맞아, 망키 다음에 성원숭이었다. 성원숭 지난 채가 또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건 뉴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 이번 주로 림피트 안 할 거예요. 몸이 다 나은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나아서 그런 거지. 마이크 끄고 기침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시까지 포켓몬 하는 걸로 돼 있었을 거예요. 태만난이라뇨. 몸만 괜찮았으면은 저 아시잖아요. 꾸준한 거는 그래도 고스나리 따라갈 수 없어요. 할까? 그래. 레벨도 올린 겸 레벨도 올릴 겸 넌 레벨링에 그냥 재물 재물이 되어라. 이번 여기 포켓몬 센터가 뭐지? 심프르 마을이 뭐 심프르 마을이 노멀 타입 등 노발 노멀 타입이구나. 애들 말 듣게 하기 위해서 지금 체육관 깨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레벨을 올리는 기계. 단골 손님의 먹는 방식. 단골 손님이 먹는 방식. 도대체 어디 가야 된다는 얘기야? 어차피 셀러리맨이니까 영업 쪽이겠지? 그러면 영업에 대해서만 알면 되는 건데 이것도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렵진 않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거기 때문에. 뭐야, 트레이너가 있었어? 아, 꼬마한테 돈 뺏기가 좀 그런데. 돈 내놔. 돈 내놔. 어, 근데 레벨이 좀 세다. 용의 숨결로 마무리 지어주겠어. 별로 안 통하잖아. 오케이. 요, 한 방이야. 저 두더지 자식 강하잖아. 안 되겠어. 레벨로 때려 잡아야겠어. 됐어.
제일 불쌍함, 그치. 예전에는 제가 말 안 걸어도 알아서 왔다고 하면은 지금은 날 걸어야지만 오는 요 시그니스. 아, 리자드 근데 진화시켜야 되는데. 안 되겠다. 저기. 기력의 조각으로 살려야겠다. 자, 때려. 카운터. 난 때리진 않았으니까 카운터가 먹힐 리가 없지. 이상한 사탕이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이상한 사탕이 뭐예요? 레벨, 우와! 한 방에 죽었어. 웨이니바는 충분히 레벨이 괜찮으니까 안 살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얘 말 들을 거야, 이제. 아, 진짜요? 퀵턴을 왜? 말을 듣지 않는다. 아, 아직도 말을 안 들어. 어떡해. 됐다. 조금씩 말 듣는다, 그래도. 일단, 이번. 아니, 이 길바닥 NPC한테 이 정도로 당하게 될 줄이야. 자, 끝! 야, 애 먹었어. 알아요, 그 돌핀맨 바뀌는 거. 피난개가 뭐야? 아, 능력이 떨어지지 않게 된다. 어, 괜찮은 건가? 공격을 떨어뜨린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버려요. 버렸습니다. 어? 화살구가 진화를 한다. 드디어 제대로 새가 된 파이어로. 파이어로. 화살구가 파이어로구나. 딜로우스 서포터를 쓰면 안 돼요. 아, 진짜요? 파이어로. 파이어로로 진화했습니다. 일단 다시 포켓몬 센터로 돌아가세요. 에너지 회복 좀 시키고. 파이어로의 능력 좀 볼까? 파이어로. 하하, 진짜요? 아니, 전설의 포켓몬 파이어가 파이어로한테 진단 말이야? 가자. 잡자. 화이트베리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 파이어는 퇴물이죠. 그렇구만. 아, 진짜요? 비밀 메뉴를 주문하자. 뭐지? 주문은 어떻게. 이거 뭐예요? 나 이거 몰라. 자, 나 이거 몰라. 모르는데? 이거 알려주실 분. 나 이거 몰라. 주먹밥? 양은 몇 인분?
오케이. 국기는? 아, 대, 큰 걸로? 추가로 뭐 필요하신 건 없으신가요? 필요 없어요 같아 왠지. 아닌가? 뭐예요? 없어요? 뭐예요? 뭐 둘 중에 뭐예요? 레몬이에요? 없어요? 뭐예요? 레몬이에요? 레몬. 아, 레몬인가? 뭐야? 뭐야? 사람들 먹는데 갑자기 포켓몬 배틀로 뭐야? 알았어, 알았어. 야, 여러분 아니었으면은 이거 되게 헤맬 뻔했다. 어, 진짜 셀러리. 이게 포켓몬 저기 관장으로는 돈을 많이 못 버나봐. 어, 너무 피곤해 보여. 어, 너무 피곤해 보여. 어떡해. 어른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진짜 투잡 너무 힘들어요. 저도 스트리머, 유튜버, 직장인, 학생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얼마나 피곤해 보여 저거 진짜. 아우 진짜 너무 피곤해 보인다. 어 그래 봐봐, 포켓몬이 대변을 하잖아. 예, 포켓몬이 대변을 하잖아 졸리다는 걸. 뭐야. 하지만 안 잘 거야. 그치. 교체를 해야 되는구나. 포켓몬 누구로 교체해야 되나? 불 포켓몬은 아닌 것 같고 안 하면 자요. 아 그래요? 그래도 화살구에서 확실히 듬직하게 자라긴 했다. 맞지 않았다. 죽었어. 아쿠아 스텝으로 한 방에 보내주지. 그렇지. 가라. 자면서 쓰러지는 거는 무슨 경우지? 아니. 원래 불 포켓몬을 꺼낼까 했었지만, 레벨로 충분히 오, 오케이. 오. 오, 잠깐만. 오, 안 돼. 마비 오면 안 돼. 마비 오면. 아! 아, 그래요? 마비를 풀어줘야지. 진화 후, 노, 고고치. 또 지나면 노, 고고고치. 또 지나면 노, 고고고고치. 아, 자, 뜨거, 최종진화형 탈모인 게 충격이었어요. 그러네. 커터. 찌르호크. 얘는 무슨 타입이지? 찌르호크는? 왠지 새 포켓몬 같은데. 얘 지금 아직 안 되니까, 이렇게 하자. 천사가 모래를 세우는 것에 비하면 형의 씨는 파이어로 갈. 진짜 너무 늦었어. 새 포켓몬일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래서 새 포켓몬 하라 그랬구나. 아 지금 교체하면은 죽을 거잖아. 안 되겠다. 네 어쩔 수 없다. 아 진짜 포켓몬 트레이너 뭐 포켓몬 아 진짜
포켓몬 관장으로 수입이 안 되나 봐, 진짜. 아, 너무 슬퍼, 진짜. 어떡해. 포켓몬 관장인데, 상사가 있어가지고 상사한테 욕을 먹나 봐. 그니까. 아, 진짜요? 경험치 몰빵. 아, 저분이 차장이구나. 아, 순간 이제 욕 나올 뻔했어요. 차장처럼 생겨가지고 욕 나올 뻔했습니다. 자, 샤차 서비스를 해드려야겠네요. 어, 아, 진짜 피곤해 보인다. 어떻게 뭔가 되게 즐겁게 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야, 이쁘긴 하다. 다이아다. 이판사파 태클인가? 설마. 오케이, 이겼다. 끝났어요. 끝! 이걸로 이제 레벨 50짜리는 이제 말을 잘 듣게 됐습니다. 이제 또 관장 잡아야 돼. 이긴 후 뭐냐, 능욕은 국룰이죠. 네. 왜요?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서. 딱 봐도 지금 상사한테 욕 한 바가지 먹고 와가지고 포켓몬 배틀로 이제 스트레스 푸는 것 같구만. 레벨 45까지 포켓몬 잡기 쉬워지고, 아. 객기. 아, 근데, 아, 관장이 너무 슬프다. 아. 아, 되게 슬퍼. 뭔가 되게 슬프다. 아, 뭐지? 뭐지? 챔피언 네모 오랜만이네요. 고스란이랑 같이 대단한 사람? 치프? 대단한 사람? 치프? 어, 치프 챔피언. 유명인이지. 오, 잠깐. 어이, 그러지 말라고. 여자 두 명이서 고스나리를, 안 돼. 견학하고 싶어서요. 여미세 나리. 어이, 믿고 있었다고? 자, 레벨업을 한번 해볼까? 배치를 오면 최고봉이 도전할 수 있어. 어, 알아. 가봤어. 한번 털리고 왔지. 맞아. 오.
마치 자기네들이 싸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싸우는 건 포켓몬이잖아. 네, 다시 보는 말을 잘 들을 테니까 이제 바꾸자. 일단 돌핀맨을 바꾸고 퀵턴으로 해가지고 잠깐 다른 폰을 한 다음에 다시. 네. 아 그래요? 물 포켓몬이어도 괜찮겠지? 퀵턴. 굿. 드디어 네가 나한테 어드바이스 해줄 정도로 난 약하지 않아. 돌핀맨. 이제 돌핀맨으로 바꿔야지. 아쿠아커터로 간단하게. 빠모트가 누가? 모르겠지만 드디어 얘를 쓸 수가 있어. 달아 돌핀맨! 뭔가 히어로가 된 듯한 느낌이 들어. 마이티 체인지. 더블 어택. 그렇지, 더블이니까 두 대겠지. 으! 센데 내 말 잘 들으니까 엄청난 아군이구만. 아니 얘를 한번 계속 써보고 싶어졌어. 야 이거 좋은데? 네 중요한 순간에 급소를? 네가 급소를 맞아봐. 안 아픈가? 어 근데 쎄다. 제가 밀리고 있어요. 야, 아 근데 어차피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다이빙. 아 나도 얘 트라시 아 나도 할걸. 나 못하나 지금? 오! 화이트 베니님 어서오세요. 잘 버텨보라고. 난 없는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플레어 송. 하지만 맞지 않았다. 그리고 한방 컷. 한방은 아니네. 효과가 별로인 듯하다. 퀵턴 끝났어요. 그냥 더블 어택으로 끝내겠습니다. 끝났어요. 꿀밤을 때려줘야 돼. 이런 애들은. 잘 가라. 두 번 맞았다. 얘 좋다. 아, 고스트 사라졌지? 저 주목해야 될 것 같아. 그러지 마. 난 네 타입 아니야. 테라 안 하면. 아, 진짜요? 잠재력이라니.
알았어. 어, 테라버스트. 나중에는 이제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봐야겠다. 고스트는 격투 노마를 0배로 받아. 아, 그래요? 우정을 위한 말인지, 단신과 응원인지, 아니면 날 좋아하는 건지. 좋아하는 거잖아, 딱 봐도. 누가 봐도 고스나리 뒤를 캐고 있는, 네. 원션이에요. 사실인데. 하지만 넌 내 타입이 아니라고. 그러지 마. 두근두근 하지 마, 진짜. 아, 그거 하지 마, 진짜. 아, 그거 하지 마, 진짜. 나 자꾸 그거 트라우마 있단 말이에요, 그거 진짜. 연애 게임인 줄 알고, 야. 진짜, 야. 가끔씩 돌려보면은 진짜. 그러지 마요, 진짜. 새로운 수업, 이거 수업 들으면 또 뭐가 있지? 어, 잠깐만, 너 방송하고 있지? 나 그거 진짜, 와, 무서워 죽는다니까, 진짜. 됐고. 일단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트레이너. 트레이너를 또 잡아야 돼. 이번에는 트레이너가 근처에 있네. 여기서부터 가자. 근처에 있으니까 여기 근처로 갈 수 있는 텔레포트를 할 수 있는 데가 여기. 아, 어쨌든 한 번 했으니까 그건 두 번은 못 하겠어. 가자. 가자. 날아. 별로 빠른 것 같지가 않아. 이게 뭔가 좀 바이크 그 속도가 업이 됐으면은 좀 빨라지거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빠른 것 같지가 않아. 얘는 뭐지? 처음 보는 것 같다. 한 마리 잡아야겠다. 아니구나! 댕잉구르 잡아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쪼기 에너지 별로 안 따는 걸로. 그렇지. 한 대 더 때리고 잡아야겠다. 오, 특수 공격이 올라갔다.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어차피 이제 잡을 거니까 관계없죠. 네, 그 벌레 포켓몬 한정 하이퍼볼. 아, 그렇지. 오! 네트볼 한번 써볼까? 네트볼! 네트볼 쓸 뻔했다. 잡았다! 레벨업! 36에 지나했구나. 어? 콤팡인가? 아니구나. 깜짝이야. 가자. 뭐지 여기는? 아, 내가 잡았던 데구나. 올라가야 되는데? 가자. 쭉쭉 가는 거야.
어? 돈을 줄 사람이 있다. 자, 삥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삥 뜯는 고스나리. 오! 펠리칸처럼 생겼다. 같은 새 포켓몬. 하지만 내가 이긴다. 에크로벳! 안 돼! 물에 파도고 쓰다니! 안 돼! 가자. 배달원이었구나. 야, 배달원인데 돈 많이 준다. 뭐지 이거는? 아니구나 아무것도. 근데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갈 수가 없어. 어떻게 가야 되지? 올라가는 길이 있겠지? 없잖아. 뭐야 여기 뭐야. 아 여기 걔네들 패배자 있는 곳 거긴가? 왔던데 거기 같은데. 나고자들 집. 그치 내가 갔다 왔던 것 같아 여기. 저기로 어떻게 가지? 뭐야. 아 진짜 너무 자갈치 못 봤어. 어 근데 야 그래도 싸울만한데? 오 에너지를 채워. 그래 깜노버스를 너 내가 못 잡은 것 같으니까 일반 포켓몬으로 포켓몬볼로 잡아주겠어. 그렇지 잘 잡아야지. 돌핀맨도 벌써 다시 모여가지고 레벨업 되면은 또 말을 안 들으니까. 아 진화체가 있구나.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저거 반짝거리는 건 뭐야. 잡자. 안녕? 테라스탈 포켓몬. 왼손이에요. 갑자기 왼손. 네. 야, 반짝거린다. 야, 레벨이 굉장히 높아요. 잡아야죠. 야, 에너지 봐봐. 오, 독당했어. 안 돼, 죽지 마. 아직 죽으면 안 돼. 아! 돌핀맨은 좀 그렇고. 아, 돌핀맨으로 해야 되나? 32, 45. 얘가 제일 높은데? 리자드? 리자드? 아, 젠장. 한 발 늦었어. 다이빙. 어, 안녕하세요, 구글님. 잘 지내고 있죠? 이야, 에너지 엄청 달아. 다이빙. 자, 공격해봐. 하지만 없지. 됐어 이제 잡으면 돼. 풀릴거야 이제. 땅. 그래 잡아라.
아, 젠장. 몬스터볼이 약하네. 흉내쟁이를 써도, 뭐야? 다이빙을 쓴다고? 바꿔야지. 아, 잠깐, 새 포켓몬이 기절했잖아. 아, 애매한데? 야, 내일요? 내일 아버지 보러 갑니다. 안 돼! 이거 자살행위였어. 아, 다이빙을 했는데 내가 왜 포켓몬을 골랐지? 아, 바보. 다이빙이었잖아. 아. 자, 비밀입니다. 네, 일단 돌핀맨. 아, 바보. 아, 근데 어차피 잡아야 되잖아, 지금. 슈퍼볼, 슈퍼볼. 그나저나 45까지밖에 못, 잘 못 잡는다 그랬지, 그러고 보니까. 어, 잡았다. 됐다, 잡았다. 아, 레벨업을 시켜야 될 애들이 지금 기절해가지고. 잡았었었구나. 아, 일단은 기절을 했는데, 어차피 여기로 어떻게 지나가지? 일단은 가서, 네, 가야 될 곳이 여긴데, 여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아,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여기, 여기 부분으로 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확인. 어, 준우님! 고아,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시험 기간 다 끝나셨나보네, 이제. 그럼요! 열심히 하죠. 보스넬 언제나 열심히 하죠. 이렇게 가면 되겠다. 됐어. 이쪽으로 못 가는, 어, 뭐야. 어떻게 지냈어요? 출첵! 터미더니 그 돼지 아닌가? 맞네. 5개월을 넘기셨네. 그러니까 가라 웨이니발. 뭐하고 지냈어요. 예, 바이올렛, 바이올렛이에요. 그러니까 배워가르기, 배우러, 배워가르기 있다. 70 급소에 맞기 쉽다. 공격과 명중률 버려요. 돈 많으시구만요. 아니 뭐 그래도 이래봬도 직장인이니까 뭐. 일단은 포켓몬 센터에 가고 싶은데, 포켓몬 센터를 가려면은 여기까지 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쪽으로 가자. 그래. 얼공은 언제, 나중이에요. 열심히 살 빼고 있고 지금은 아파요. 이렇게 보이더라도 지금 아프다고요. 차례대로 가겠습니다. 어디 아파요?
가자. 이쪽으로는 아까 길이 없었잖아. 근데 뭐야 얘 누구지? 아 봤던 애네. 여기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절벽이 많아가지고 일단 위로 올라가가지고. 아 진짜 저도요, 저도 감기 세게 왔어요. 네 말씀하세요. 피케 마을. 여기는 그 포켓몬 트레이너가 없잖아. 그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오늘은 12시까지 합니다. 오 뭐야? 이거 잡아야겠어. 뭐야? 뭐야? 뭐지? 왜 입하고 눈이 거꾸로 달린 거 같지? 왜요? 안 돼요. 내일 일찍 어디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잡겠어 너를. 이로치다! 다음에 써요, 다음에. 아, 손톱깔기. 악타입이 되었다. 연장권 쓸 법. 그리고 보니까 포인트가 많이 있으셨구나. 안 돼요. 오래 사셔야죠. 뭔 소리예요. 야, 에너지 많이 나왔다. 아, 목소리는 되게 좋은데 언젠가는 노래방송도 할 거고 이것저것 많이 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풀 포켓몬이 제밖에 없어. 그러면 레벨로 찍어 누르는 수밖에 없으니까 레벨로 찍어보죠. 마크예요. 이제 컷마크도 가능하긴 하죠. 기축으로. 잡자 이제. 이런. 따간 따간 따간. 잡았다. 예스. 굉장히 셌어. 야, 터보골에도 그 진화형이 있는가 보다. 라임. 래퍼랑 싸움합니다, 지금. 나나나. 아 진짜요? 불꽃 세례 별로 안 됐네. 또 아 독이구나 얘. 안 돼! 독이 점점 데미지가 커지잖아. 야, 에너지 별로 안 든다. 강철 타입인가? 강철 독인가?
어, 요새는 프로젝트 세카이랑 어, 저기 프로젝트 세카이 좀비고도 가끔 하고 테트리오랑 저기 이거 포켓몬 유나이트 독 전기 바꿔야겠다. 안 되겠다. 여러분, 독 마비 다 걸렸어. 정말 가끔이잖아. 고스트, 그래 팬텀. 갈티폰 진짜 안 하실 거예요? 글쎄요, 한번 나중에 해야죠. 네, 하다 보면은 예전에 했던 것도 요즘에 안 하게 되고 막 그런 것 경우도 있어요. 그건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다 그래요. 섀도우 펀치, 섀도우 펀치.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이제 싸우기가 힘들어지지. 3,500원 줬어. 좋아. 카트라이더는 곧 서업 종료한다면서요. 카트라이더 얘기 들었어요. 서업 종료한다면서요. 딴딴 따라란. 나는 그 앙스타 여자 캐릭 나온다 해가지고 믿고 있었구만. 믿는 도끼 발등 제대로 잡혀져가지고. 나 올라가자. 오토코 놓고. 그러니까 나 여자 캐릭 나온다 해가지고 엄청 좋아했단 말이야. 나왔으면은 앙스타예요 앙스타예요 제가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러지 마요. 저 꼬마한테 삥을 뜯어댄다니. 불꽃 세례 일단 한번 먹여주고. 악의 파도. 오! 데미지 세다. 에크로벳. 맞아요. 찌리비크. 어, 왠지 전기 포켓몬 같으니까 풀타입 너로 정했다. 나로테! 이로치! 네, 봤죠? 뭐야, 어떻게 생긴, 어, 이렇게 생긴 거야? 되게 강해 보인다. 몰라요, 기억 안 나요. 뭐야, 니로테는 맞지 않았대. 효과가 별로인 듯 하다. 물기! 어, 에너지 엄청 나는데? 오, 뭐야, 왜 이렇게 아파? 네, 조만간 해드릴게요. 나 할 게임이 많아요. 머리 묶었던데? 머리 묶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되게 여자처럼 생겼어요 진짜. 이상형 월드컵 했을 때 어떤 월드컵 패치 내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머리 안 묶었나? 레벨로 찍어 눌러주겠죠. 우와, 안돼 안돼 안돼. 잠깐만 잠깐만.
안돼 그러지마. 됐다 나왔다 됐어. 야 왜 이렇게 싸우기가 힘들어졌지? 야 어려워요. 잠깐 에너지 좀 채우자. 좋은 상처약을 한 번씩 쓰고. 뭐야 이거 그 지림도 그거 없애야겠네. 절이는 것도 마비치료제 됐어 좋아. 그 다음에 경험 사탕을 많이 주는구나. 조그만 거지만 오호 이게 뭐야 닭처럼 생겼다. 그걸 잡고 싶지 않으니까 패스. 뭐야 뭐 나중에 하게 되면은 말씀해 주세요. 네 뭐든 하기 그래도 싸우긴 해야겠지? 방어가 올랐대. 우와 한방이야. 이 자식이 감히 화살 때 어? 잠깐 화살 거였어? 어? 이상하다. 나 왜 화살 거야? 어? 나 파이어로로 진화했었는데. 그쵸 파이어로로 파이어로로 진화했는데. 리자몽이다! 드디어 리자몽으로 진화한다! 리자몽으로 진화했습니다. 에어슬래시 좋은 것 같아 왠지. 75 베어 가르기 마비 상 용의 숨결. 그쵸 근데 저는 이미 이로치가 있어요. 이로치 리자몽이 있어요. 아 이걸로 갈까? 됐다. 네 흑자몽이요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받은 거지만 어? 어디 갔지? 어라? 어디 갔지? 예예 아 깜짝이야. 놀래라 왜 흑자몽이 아닌가 했네. 봤죠? 놀래라 순간 놀랬네. 한 10개 될걸요? 그쵸 이쁘죠? 네 받았어요. 한 칼이 왔어요. 아니 한 칼이 받았나?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뭐야 쟤는 뭐야. 아 잠깐만 누가루암 지났다 얘구만.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왜? 잡아주지. 1번, 일반 이걸로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인스 더블? 아우, 젠장. 하이퍼볼로 잡아야 되는 거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캐릭터 체인지 되면 안 됩니다. 와, 비싼 거 썼는데도 안 통한다니까. 잡을 때까지 던진다. 이미 포켓몬이 아닌데 저 정도면은 됐어. 잡았다. 화살구, 화살구 살려야 된다. 에스퍼구나, 강철 에스퍼구나. 잠깐만. 아, 이거 기력의 조각도 사야겠다. 모자란다. 포켓몬고 해주세요. 아, 그 얘기 똑같이 들었는데, 그저께인가 똑같이. 어? 저기 이상한 포켓몬 있다. 얘 누구야? 얘는 누구예요? 얘는 괴물인데? 위에 거 뭐 있었어요? 불면. 아, 진짜요? 시좀나리. 효과가 별로인 듯하다. 당연하지. 안되겠다. 아, 근데 잡고 싶은데. 어차피 레벨이 되니까 리자몽으로 바꾸고. 이제 비행 포켓몬으로 바뀌었지. 어, 뭐야, 불면으로 바뀌었어. 고바스, 뭐가 심심해. 이 정도면 심심하지 않지. 약간, 약한 걸로. 그렇지, 약한 걸로 때려주고. 한 대 더 약한 걸로 때려준 다음에, 잡겠습니다. 와, 안 돼! 아, 젠장. 제비 바나? 제비 반환이 뭐야? 공격식. 아, 재빠른 움직임 상대.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나 이거 근데 위력이 이제 강한 게 없다. 아직 위력이 60이 제일 강하다 지금. 스피드 올려봤자 지금 소용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뭐 타면 되니까. 어디 있었지? 어디 있는데요? 없는데? 잡자 일단은. 고스나리도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게임. 그리고 이거 같이 할 수 있어요. 아, 이거 불포켓 바꿨어야 했는데. 심심하고 이래요. 아, 열나고 곱순이 방식 보고 있긴 한데 뭔가 심심하고 그래요.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죠. 안 아파. 안 아파. 아, 한 방에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한 방에 안 죽네. 다행이네. 그렇지. 한 대 더 때릴 테니까 죽지만 마라. 그렇지. 이제 잡자. 이제 몬스터볼 말고 이제 슈퍼볼 사야겠다 이제. 잡았다. 좋았어. 스코빌런. 아니요. 저 돈 없어요. 키우고 싶진 않으니까. 아, 풀하고 붓꽃이 같이 있네. 없는 걸로. 가자. 다음 포켓몬 트레이너를 잡으러 갑시다. 뭐야? 작아서 뭐 안 보였어. 작아서. 제 돈 주고 샀죠. 돈 많이 썼어요. 이제 안 돼요. 그리고 사셔야지. 스트리머한테 사달라고 하셔도 되겠습니까? 에헤이. 봐봐, 화살 보잖아. 기습. 다른 사람, 네, 고스님. 아, 이름을 이름을 바꿨구나. 아. 공격 기술이 아니면 실패한다. 아, 공격 기술이 아니면 실패한다. 좋은 것 같은데? 오케이. 말 잘 듣는 고스나리. 말 잘 고스나리. 말 잘 듣 고스나리. 잠깐. 이렇게 하고. 어디 가요? 박스가 아닌데. 보시면서 하셔야죠. 그냥 상처약 하나 쓰고. 됐어. 이 정도면 돼. 가자. 응애 탈출하고 싶어. 응이, 이미 응애가 아니에요. 이미 응애가 아닌데 왜 응애를 탈출하고 싶다니까요. 좋아. 삥을 뜯고 싶은데 되겠지? 아, 잠깐만. 용량 큰 거는 트위치랑 같이. 아, 진짜요? 그건 몰랐네. 자, 돈 내놔. 불 포켓몬 대 불 포켓몬. 와, 윈디의 위협. 42, 38. 야. 아, 근데 얘는 센 게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물 포켓몬으로 바꿔야겠다. 돌핀맨, 너를 정했다! 나와! 어딜 나가요? 보러 오셨으면 보러 오셨으면 보셔야죠. 째려보기 공격. 다이빙. 강요나리. 이 정도면은 강요할 만해. 협박. 오, 신곡 이슈 풀콤. 야, 괴물이다. 논락, 논란, 논래. 업사.
끝. 가시라이팅이라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대왕끼리도? 나와라, 웨이니발! 난나란나나. 뭐야? 얘 인도 코끼리 같이 생긴 애는 누구야? 얘도 불 포켓몬인가? 철벽을 썼다? 니가 철벽 쳐봤자지. 오, 확실히 2분의 1배로 다른. 오, 배력. 오, 아파 아파. 야, 그래도 싸울만 나는데? 탄산 당연히 내보내야지. 얘로 돌핀맨으로. 폼 체인지 마이티 체인지 굿. 다이빙. 저게 쏘진다고? 떠다니기 시작했다. 다이빙! 한 방! 그렇지. 하하. 별거 아니군. 왜 자꾸 선을 자꾸 써요. 안 돼요. 와우. 야, 돈을 많이 준다. 돈이 많이 있네. 오, 진화한다! 진화한다, 진화한다! 나루테닌 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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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한다. 오, 이쁘다! 마스카나로 진화했습니다. 진화했다. 드디어 다 진화했구만. 트리플라워. 트리플라워가 뭐야? 장치에는 꽃다발을 상대에 던져 죽으니까 나 반드시 명중 급소에 맞는다. 좋은 건가? 유턴은 안 되고 시폭탄도 괜찮은 것 같은데 물기를 좀 바꿔야겠습니다. 아, 마라카스? 됐다. 저 나쁘지 않아. 드디어 겨울왕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주인공은 안 추운가봐. 포켓몬이에요. 이레베드 포켓몬이라고요. 날 수도 있어요. 올라가! 올라가! 너희들 잡고 싶지만 나는 지금 트레이너랑 싸우지 않으면 안 돼. 경험사탕. 자동차 탐나는디? 그만 하지 마요. 진짜 불쌍해지잖아. 왔다, 도착. 안 하는데 지금 왔단 얘기는 샀단 얘긴가요?
뭐야? 안녕 안녕? 지니어야. 나만의 보물찾기를 순조롭게 하고 있니? 모르겠어요. 아, 도전이 있어. 걔들 다니면서 운영하고 기다리고. 아, 담임이었구나. 차봤자 자일만이 다 깨고 발로란 탈 것 같아서. 아, 저는 천천히 즐기는 걸 좋아해가지고. 불쌍한 애잖아요. 맞지만 그래도 미루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제가 일주일 내내 포켓몬스터 방송을 할 수는 없잖아요. 체육관 테스트? 설산 활강하기. 아, 야, 이거 활강 기술 없었으면은 안산부는요, 좀비고는요 몰라요. 여기 있구만. 가자. 활강은 또 고스나리 특기지. 에너지 좀 채우고. 아인슈타인이 있진 않아요. 임팩트가 너무 시게 남아가지고. 컴백. 아, 하긴 집에 이제 컴퓨터 있으시니까. 아, 라이드 포켓몬으로 활강하면 돼. 카이토, 제가 렌 좋아한다고 한 적은 없거든요? 칠하형님, 정확하게 이해하시죠? 렌을 좋아한다고 한 적은 없어요. 아, 정확하게 얘기해요. 카이토는 있잖아요, 그래도. 뭐야, 설사로 활강하기 도전. 좋아할 수도 있죠. 여자 캐릭, 내 애무가 더 좋다고요, 지금은. 왜 가다 말아? 진짜 감탄하면서 배그하는 중. 아, 진짜요? 야, 활강한다는 게 이거였어? 야, 옛날 과제가 더 그거다. 합격. 너무 쉽잖아. 아, 참. 너무 쉽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가자. 얼른 애들 레벨 높은 애가 말 잘 들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빨리 깨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얼음이니까 불 포켓몬을 준비하는 게 좋겠어. 리자몽을 앞세우고. 노멀이라고 저는 말했어요. 야, 난 추운데 뭐하고 있는 거야? 자야 하는데 고스나리의 목소리를 듣자 하니 잠은 안 오고. 어차피 불금이잖아요. 좀만 이따 자요. 어차피 내일 어디 안 가잖아요. 어? 내일 어디 가요? 백하연님? 석호? 석호가 어디에요?
아, 서코가 뭐예요? 굿즈 자러? 무슨 굿즈? 아, 유튜버 굿즈? 나도 언젠간 유튜버 굿즈 주무시러 가야죠. 그러면은 뭔가 분항이긴 하지만 지금 저로서는 그냥 뭐랄까 별 볼 일 없는 스트리머에 불과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남까지 가서 이쁘다. 그치 일자몽! 절망의 대도 난 모른다. 오 레벨이 오 잠깐 레벨이 장난이 아니다. 오 그래도 그치 불포켓몬한테는 아 그래요? 우와 에너지 장난이다. 됐다. 많이 놀러 가시네. 부럽다. 겁나는 얼굴 아니요? 우락고래? 우락고래면은 아까 걔 진화용 아닌가? 잡았던 애 진화용 아닌가? 걔 무슨 포켓몬이었지? 일단은 얘를 내보내자. 레벨이 비슷해가지고 아 레벨을 좀 올렸어야 했는데 레벨이 셀 줄 몰랐네. 어 비주얼이 확실히 전이 났다. 이거 별로 안 통하겠지? 언더런지네. 오 당하네. 됐다 꽤 맞았어. 오케이 좋아. 내가 먼저 공격한다. 끝! 아니네. 하하하하하 언더랜드가 저기 있네. 여기는 스노우보드장인데 아쿠아커터 툰베어 누굴 내보내야 되지? 풀 고스트 독 고스트 한번 넣어볼까요? 고스트 한번 해보자.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아 그래요? 야 뭔가 좀 덥다고요? 야 툰베어가 와 이런 장난 아니다. 툰베어가 급속공격은 안 당할 것 같아. 네 포켓몬으로 해야 되는데 아 데미지가 그렇게 안 센데 지금. 아 진짜요? 효과가 굉장해도 떨구기 있었다. 아 진짜 이거 한방은 아니다. 아 에너지를 안되겠다. 고급 상처약을 아니지 좋은 상처약을 얘한테 쓰고 얘가 죽으면은 바꿔서 미안하다.
야 근데 쎄다. 아 진짜요? 묻어도 소리가 도대체 누군 묻으시려고 무섭게. 남한산성이죠. 아 진짜요? 남한산성이면은 그 인조가 뭐지? 309 고두래인가? 네. 기억이 안 난다. 됐다 잡았고. 산이 너무 큼. 진짜요? 한번 헛디디면 금방 나락으로 가겠지만 뭐야 왠지 불 포켓몬에 약할 것 같은데? 폼 되게 깔끔하다. 의류샤였나? 저 친구 남자였나? 뭐가요? 남자예요? 남자라고요? 그러지 마요. 아, 여, 이쁘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지 마요, 진짜. 머리가 얼었네. 언다 머리가! 그러네. 불 포켓몬에 약하겠지만, 제, 불 포켓몬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테라스타이라고. 그렇지! 툭 치면 부서지겠는데? 부서지진 않아요. 선별남, 그러지 마요. 진짜 그러지 마. 오. 물론 제가 혐오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요? 진짜요? 우와 죽을 뻔했다. 남자 맞다고요? 저렇게 이쁜데? 그러지 마요. 이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됐죠. 끝. 우와 졸려. 아쿠아 브레이크? 물의 힘을 상대에게 부딪혀서 공격한다. 오 나쁘지 않은데? 이걸 바꾸자. 야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준우님. 자주 놀러오세요. 다 녹아버렸군. 저렇게 이쁜데 남자라니. 요새는 왜 이렇게 이쁜 남자가 많은거야. 봐봐 이게 남자가 할 일이냐고. 그게 아 오케이 할 수 있긴 한데 너무 이상하잖아. 니네 저기 입냐. 기술 머신 레벨 50 포켓몬도 이제 말 잘 듣게 됐으니까 잘 자요. 내일 잘 다녀오시고요. 저도 그 정도로 성장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얼른 자요. 네. 다 이해합니다.
아, 모란이 여자예요? 모란이 누구야? 아, 아카데미 공부는 하면 뭐가 좋은 거야, 도대체? 그렇구만. 나만 산성에다 묻는 거구만. 야, 백화열님 돈 많으셔. 돈이 많으셔. 부럽다. 오, 돈 많으시네. 아, 어? 난난나나나. 그러니까 아 참 진짜 너무하잖아. 이쁜 줄 알고 봤더니 남자야. 너무하잖아요. 아 야 돈 많이 가지고 계신다. 아 활강 안 해 이제. 아니 칠리, 칠리가 누구야? 얘 뭐지? 왠지 잡고 싶은 포켓몬 같아. 삼각김밥 같이 생겼다. 삼각김밥 같이 생겼어. 한 방이잖아? 아, 젠장. 가자. 안 돼! 그거 늘려주... 아 문상 좀 적어. 그거... 아 진짜요? 아 자격증 따면 문상도 줘요? 난 저는 살면서 장발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오 진짜요? 와 학교에서 도대체 돈을 얼마나 푸는 거야? 야, 예전엔 그런 거 없었는데. 됐어, 가자. 잠깐 마을을 잠깐 보자. 그다음 마을이잖아, 프리즈 마을. 여기서 또 여긴 고스트 타입이다. 오케이 가자. 바로 옆이라서 다행이다. 자동 라이브 엄청 편하네요. 진짜요? 활강 좋은 거 같아. 프리즈 마을 바로 옆이라서 다행이군. 점수 갱신 오토 돌리면 어 자동 라이브라는 게 있구나. 고마워. 워밍업 하는 건 어때? 거기로 가볼까? 얘는 날 좋아하나봐. 큰일났네. 날 좋아하면 안되는데. 이번에도 솔큰데. 그니까 반팔이야. 맞아. 오 엄지님 눈썰미가 대단하셔. 그러네? 네 고스나리 알차게 승부해보자. 날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아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군. 가라 리자모. 램 램이 몇이냐? 어, 잘난 척 하지 마. 잘 자요. 우와, 한 방에. 한 방이야. BM 포켓몬으로 하면 안 되는데. 처음에 얘를 꺼낼지 몰랐어. 그럼 돌핀맨, 너로 정했다.
퀵턴 한번 해주고. 안 아파 임마. 퀵턴! 그대로 돌려주겠어. 말하지마. 맞는 건 포켓몬이라고. 그 다음에 아 리자몬 기절했네. 리자몬 깨워야겠다. 레벨업 해야돼. 가방에서 기력의 조각으로 그래도 살려는 놔야지 랩업이 되니까. 아 고바시브 안나옴 뭔소리예요. 저도 언젠간 유명해지겠습니다 백하열님. 아쿠아 브레이크 한번 써보자. 이렇게 언젠가 굿즈도 나오고, 네, 굿즈도 나오고. 아직 먼 얘기긴 하지만. 당연하지. 돌핀맨 너로 정했다! 흠, 타방 임팀은 보내면 안 되겠지. 안 돼요! 보내지 마요! 고스나리, 고스나리, 그거라고요. 누가 있을까요? 야, 전기 자석 바뀌잖아. 이 전기 타입이었구나. 큰일 났네. 안 돼! 마비 오면 안 돼!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 더블 어택. 효과가 굉장했다. 하지만 난 강력하다고. 됐다! 됐어. 헤헤! 네, 백하연님. 쫄코 축하드려요. 나중에 생일도 축하해주러 와세요. 네 생일도 축하. 깜짝배기 깜짝배기. 아 5월 15일 감사합니다. 그때는 방송 켜야겠어. 미끄네일 저희 아플 예정인데 아프지 마요. 네, 제가 건강하라고 주문 하나 걸겠습니다. 건강해져라, 건강해져라, 뭐해, 뭐해. 휴. 아, 이제 백하열님 이제 팔치하고 구치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용의 파동 아프다. 뭐 잠깐 지금 아 잠깐 아 아니 10포탄 쓰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아 그렇구나. 얘 씨가 안 먹히는구나. 얘 뭘로 해야 돼? 주무셔야죠. 내일 묻힐 거 아니면 주무셔야 돼요, 지금. 예. 네. 야, 좀 아프다. 아, 근데 얘는 센 게 없어가지고. 와. 리자몽이. 아. 오케이, 좋아. 왜 이렇게 강해졌대? 그 사이에 라우드본? 라우드본이 누구지? 마지막은 근본캐로 가자. 그건 뭐 이렇게 매드부비 만들 예정. 진짜요? 피부 편집 잘하시는가 보다. 딱 좋군. 아쿠아 브레이크
배드부음인데 하지마요. 아 그래요? 헤어스타 오브! 주인공은 네모 같아. 여 효과 좋아. 한 방이지 그지만 한 방. 별거 아니구만. 능력 꿀잼. 능력 꿀잼. 정 안 되면 주변 친구한테 부탁 좀 하죠 뭐. 아. 아 그래 아 그래요? 저는 제가 편집하고 지금 편집 시간 연습 못하고 있긴 하지만 생방송 시간 좀 컷해가지고 하는 거 말고 그거는 없어요. 편집을 좀 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때가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요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체육관 테스트를 클리어해야 합니다. 오프닝 액트 바람잡이? 포켓몬. 아 스테이지에서 포켓몬 승부 뜨거운 승부로.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드디어 우리 백하울님도 스트리머가 되시는 건가. 얼공 하시면서 하실 거예요? 일단 라이브 회장 가기 전에 애들 회복 좀 시키고. 캠 없어요? 아 그래요? 저도 캠이 없어요. 아 원컴이나 고사양 게임은 안 될 거고. 맞아요. 원컴은 저기 쿵게임이 잘 안될거예요. 버벅버벅거려가지고. 경험자 유경험자. 발로는. 아 저사양이에요? 그정도 게임이 저사양이라고? 아 더블배틀. 아니 아 글카 리자몽하고 마스카나잖아. 그러면은 아 얘네들이 뭘 나올지 모르니까 뭘 고를지 모르겠네. 네 카트 내년에 섭종인데. 아 얘기 들었어요 섭종인거. 별로 레이싱 게임을 별로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아 그래요? 레이디스 젠틀맨 이번 라이브 오프닝에는 코스네의 더블 배틀 3연승 도전자 코스네의 가장 처음 상대할 생성대 꼬마애잖아! 하지만 꼬마라고 봐주지 않는다. 아. 등치가 우리가 더 높지. 아, 리자몽이. 아쿠아 브레이크 한 방에 한 방이잖아. 그러면은 얘랑 얘한테 써지나?
좋구만. 그렇지. 오, 아파. 특수 공격이 올랐다. 웨이니발의 공격이 올랐다. 아쿠아 스텝. 굿! 연속 3연승. 원 플러스 원의 정답. 2 맞지? 맞아. 내려가. 바로 2연승 도전하러 갑니다. 또 너야? 아니겠지? 호불호가 갈리는 세미 간접 그 두 마리 합창과 하모니. 얘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다. 오, 고스트. 나도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리자몽은 불꽃 없니? 용의 숨결로 해가지고 얘한테 하고, 웨이니바는 아쿠아 브레이크로 얘한테 쓰자. 그렇지, 한 방. 한방이로 안 끝나는구만. 나이트 헤드. 오, 아픈데. 어, 근데 왜 올라가지? 끝났어, 끝났어. 불꽃 없니? 싸운다. 에어 슬래시. 어어, 잠깐. 아, 아, 된다, 된다. 아우, 다행이다. 허공이다 씌는 줄 알았네. 굿. 오, 돈 많이 줘, 돈 많이 줘. 마지막. 트레이너나 트레이너가 나오지 않을까? MC 한방. 어, 그럴 것 같았어. 숙성통화 마지막 남은 게 29라. 어, 나쁘지 않구만. 불꽃 없니, 용의 숨결, 그리고 아쿠아 브레이크. 아, 그래요? 리자몽이, 오, 자폭했어. 잘 가라. 끝! 자폭할 거면 왜 꺼낸 거야? 쉽잖아. 야, 5,600원을 두 개나 벌었어. 돈 많이 준다. 굉장한 승부였어. 보기 드문 멋진 승부였어. 하. 별거 아니구만. 이 체육관 관장만 잡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바로 뜨는 거야? 회복은
뭐야. 나이가 좀 드셨구만. Hey people. 야, 잘하는데. 왜 라임인지 이름을 알겠다. 뭐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가자. 그니까, 할머니가 되게 젊으셔. 이제 에너지가 달아있지? 그러면은, 일단은, 센터로 가가지고 회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싸움을 걸어야겠다.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야? 난 나갔는데? 나가자. 야우. 나중에 기술머신에 대해서 이제 포켓몬 스타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물어봐야겠다. 가자. 가자, 이제 포켓몬 배틀을 위해서 웨이니바를 위에다 두자. 일단은 안정, 아니다, 돌핀맨을 위에다 두자. 돌핀맨을 위에다 두고 변신시킨 다음에 하면 되니까. 당연하지. 가자. 이제 레벨 60이네가 말 잘 듣게. 야우 야우. 리드미컬, 리드미컬이라는 고급 단어를. 뭐지? 오, 오늘의 말 꺾어지지. 너와 나의 랩 배틀, 너는 결국 찔러지 나한테 비틀비틀. 야우. 야, 나는 대박 가게 아르바이트 대장. 알바에서 대장, 니 라임 시켜주는 환장. 저 심해 지면에가 지면에 지금 당장. 내일 네, 네, 라임 그 생략한 그게 뭐임. 가차없이 찔러지 like a dynamite. 나, 니 알바 실력, 내가 알바 그럴 바에 랩이나 더 열랩 please. 여. 짜증나네. 체육관 배틀, 랩 배틀, 랩 배틀 해볼까? 랩 배틀. 깜깜이 여행했지. 갑자기 벼락치지. 상당히 당황했지. 아무런 날이었지. 같은 말이야. 무슨지 알겠어? 몰라. 딴 거 몰라 임마. 여기 어떻게, 야, 어떻게 투잡이야 다. 바로 잡아주겠어. 굿. 너의 신부 내가. 오! 따라 큐를 꺼냈어. 아, 젠장. 리자몽은 3선에 둘걸. 이제 더블 배틀이네. 일단은 퀵턴, 퀵턴을 해가지고 바꾸고, 얘는 저 유령 포켓몬인가 보다.
오, 기계 아팠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따르큐의 정체가 드러났다. 그치, 일단 돌아가고. 효과가 굉장한 깜짝배기. 효과가 굉장한, 아, 팬텀! 아, 오케이. 특성 탈입니다. 아, 그래요? 기술을 쓸 수 없다. 섀도우 펀치. 가자. 싸운다. 용의 숨결. 나쁘지 않구만. 그렇지! 뭐야, 안 죽었잖아! 아, 이럴 줄 알았으면은 얘한테 그냥 기술 다 쓸걸. 젠장. 아. 팬텀이 공격이 올랐다. 굿! 일단 리자몽한테 따라큐를 때리도록 하고, 팬텀은 다크패스를 때리자. 이렇게. 오케이, 됐어. 이러면 돼. 야, 씨! 우와! 진짜 아프다. 우와! 와, 집중 공격 당했어. 나도 따라할게 없겠다. 일단 돌핀맨을 내보내고. 묘두기. 변신하고 돌아왔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리자몽 때는 저기 그걸 써야겠다. 싸운다. 얘는 다이빙으로 다크패스를 없애고, 그 다음에 가방 열어서 일단은 저기 기력 조각을 사용해서 어차피 랩업을 시켜야 되니까. 야, 기습 아파. 오, 안 아프다. 의외로 안 아프네. 자, 나에게 써라. 그치, 없어졌네. 없어지면 안 되는데. 별로 없네. 됐어. 분명히 타이밍. 그렇지. 한 방 컷. 우와, 리자몽 죽을 뻔했다. 리자몽은 바꿔야겠다. 죽게 할 순 없어. 기력의 조각이 비싸니까 최대한 안 쓰게끔. 얘는 다이빙으로 해가지고 얘한테 쓰고, 포켓몬으로 해가지고 마스카라. 굿! 이로치다. 그래, 네가 곧 끝날 것 같은 멘트.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얘네들 왜 나와? 포켓몬의 습격인가?
아, 죽은 사람도 대찬 하나지. 어, 테라스탈. 두 포켓몬 아직 다 되는 거야? 오, 멋있구만. 나도 테라스타 쓸걸.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다행이다. 와, 죽을 뻔했네. 또 살아났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메시지가 많이 나와. 야, 다 올라가. 효과가 굉장함. 자, 가라! 이뻐지겠지? 이쁘다. 야. 왜? 잡았고, 나 이제 숨긴 애만 잡으면 된다 이제. 우와, 에너지, 야, 엄청 아픈데? 왔어. 다 올라가는구나. 대체 무슨 효과지, 이게? 싸운다. 다이빙을 하면 안 되니까 더블 어택으로 해가지고 때리고, 얘도 그냥 덜브덱. 뭐야, 효과가 없대. 아, 젠장. 됐어, 오케이, 됐다. 끝. 와, 교보 잡았네. 야, 멋있죠? 야, 돈 많이 줘. 너의 영혼이 잘 느껴졌어. 야우. 레벨 55까지의 포켓몬을 찾기 쉬워지고 너의 말도 잘 듣게 돼. 좋아. 섀도볼. 아, 그래도 오늘은 트레이너 많이 잡았다. 한 4명은 잡은 것 같아요. 4명 잡고, 그 다음 악의 군단 1명 잡고, 그 다음에 그 샌드위치 하나 먹이고. 뭐야, 이 꼬마애는 누구야? 고치나리. 뽀삐? 뽀삐, 얘는 포켓몬인가? 뭐야, 쟤 4,000원이야? 오! 4,000왕의 기준이 궁금하다. 저 정도면은 로비한 거 아닌가 싶은데. 아, 너무 어른의 눈으로 보나? 어, 저기 기술머신 있다.
내일은 이제 지하철 타고 가면서 수업 많이 들어야겠다. 수업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수업인지 잘 모르겠네. 당연하지. 건강해졌습니다. 오케이. 테라스트 오브가 충전되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오, 다 되네. 아, 있구나. 뭐가 다른 거야? 아, 오케이. 안경 안 쓴 게 낫다. 오케이. 어, 오케이. 자, 검은콩님 그리고 아마 엄지님이 두 분 계실 거예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